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동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레위기 26장에서 27장의 통수업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레위기 26장으로 예수님의 새 언약을 예고합니다.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이 두 가지 길이 복과 저주의 두 가지 미래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약대로 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모두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자그만치 900여 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먼 삶을 삽니다. 그러자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레위기의 결론인 레위기 26장으로 예수님의 새 언약을 예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끝내 언약을 폐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큰 그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국방과 경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1장에서 25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두 가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했을 때 하나님께 받을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국방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3단계 처벌을 받습니다. 법을 잘 지켜 행할 때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잘 지켜 행하지 못할 때 받는 처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레위기 26장의 말씀대로 3단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1단계는 흉년입니다. 이 처벌은 사사시대에 실행됩니다. 2단계는 수탈입니다. 이 처벌은 사사시대의 수많은 수탈 이야기를 통해 실행됩니다. 3단계는 포로입니다. 이 처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예고하며 실행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징계와 처벌로 끝이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70년 동안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재교육을 받는다면 그들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거듭나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새 언약을 주실 것까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26장의 모든 말씀은 900여 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 기록된 새 언약 예고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은혜 언약과 모세 때의 쌍무 언약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레미야의 새 언약 예고가 우리 예수님의 새 언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특별한 시간과 재물의 서원을 즐겨받으십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쓰는 것이 서원의 기본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별로 구별해 서원의 값을 정해주십니다. 여기에는 시간과 재물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고 드린 속전은 성전의 관리비 유지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십일조에 대해 레위기 27장과 신명기 12장을 통해 규례를 주십니다. 서원은 선택이지만 십일조는
하나님께 당연히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그 끝도 밑도 없는 사랑에 대해 조금은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3단계 처벌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또다시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끝도 밑도 없는 사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청종하지 않더라도 언약을 폐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단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벌이 정당하며 하나님의 본뜻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록인 레위기는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42일 레위기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곤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기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스무 살로부터 예순 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다섯 살로부터 스무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다섯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모르려면 내가 정한 값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모르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모르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모르지 아니하려 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모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
것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 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십일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십일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